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평창입니다. 성화봉송 69일째인 오늘은 경기도 성남을 달립니다.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시청을 지나 분당 중앙공원까지 달리는데요. 멋진 배우들이 함께 봉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의 성화는 경기도 광주시를 달렸습니다. 그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경기도 봉송 3일차인 어제는 광주시를 찾았습니다. 성화는 돈지암 리조트에서 출발했는데요. 박기준 문화원장을 시작으로 93명의 시민들이 성화봉송에 참여했습니다. 수원삼성 블루윙스의 서정원 감독도 고향인 광주에서 성화를 들고 달렸습니다. 이후 남한산성과 팔당 전망대 등을 찾아 경기도가 간직한 자연환경을 소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평창이었습니다.